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원 씨? 저야 뭐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거죠. 시작부터 더러운 얘기로. 그런 인간관계가 더러운 것보단 내가 낫잖아. 아주 그냥 비판을 너무 톡선을 또. 김원 씨 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아까 뭐. 보니까 저희 그 여기 스튜디오 밖에서 만났거든요. 네. 뵀는데 산책을 또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꽃밭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었는데. 그런가? 네. 오늘 미세먼지 400인데 400. 아, 네. 잘못 골랐네 나를. 모처럼 산책을 해봤는데. 근데 여기 상암동 뒷골목이 아기자기하게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새로 올린 건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옛날에 진짜 그 기와집을 흉내내 작은 집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이런데 보면 하시죠. 이런데 보면은 진짜 저 옛날에 이런 데서 살았거든요. 옛날 골목. 예,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날도 따뜻하고 생각... 너무 좋네요. 예. 코로나가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맞아요. 계속해서 그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도 좀 꺾였지 살짝. 그러니까 지금 살짝 꺾였는데. 600명대가 이제 며칠 이어지다가 이번 주에 이제 500명대로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500명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염 지수도 그 1.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확실히 확산세는 잡았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백신을 그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 높으신 분들부터 맞은 것이 주의했다. 그래서 맞아요. 요양원에서는 지금 감염 사례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침마다 방송을 할 때 코로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데 거기에 항상 요양원 어디서 나왔습니다. 어디 지역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가슴 아팠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감염 무조건 중증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싹 빠졌어요. 싹 빠지고 지금은 좋아요, 뭐 가령 뭐 백화점이니 혹은 또 이제 그 무슨 생활체육시설이니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정신 제대로 안 차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솔직히 백화점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눌 오늘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종편 시원하게 또 욕을 한번 했었는데 예. 욕먹을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민들은 정말 답답한데 자기네들끼리는 마스크 벗고 방역수칙 안 지키고 파티하고 확진자 나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예. 자, 저희도 이제 원래는 뭐 마스크를 벗고 하면 더 편하죠. 그쵸? 아니 나는 진짜 억울한 게 저거를 좀 잡고 싶어요. 우리 저 조현출님 저거 좀 갖다 주세요 좀. 이게 뭐냐면 그 바이러스 살균기예요. 정말 이건 세계적인 특허 발명품인데 네. 그 마셔도 그 아무런 독성이 없다는 걸 입증받은 그런 제품으로 뭐 거의 그 많은 그 바이러스들을 전부 99.9% 사멸시키는 네. 이거 알코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특별히 만든 새로운 물질이 여기 들어가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뿜어내면서 여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는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일베들도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여기는 방역수칙 안 지키고 김성수 TV 이러면서 막 나 문제를 삼을까 봐 이렇게 가까이 4명씩 이렇게 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가거든요. 네. 이런 걸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심존 클린존이라고 밖에 써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데 네. 아니 세상에 종편같이 그런 커다란 방송국에서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스킹이라고 하는 MBN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녹화 다음 날 발열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 판정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이스킹 이 프로그램에서 한 70여 명이 같은 무대에 서서 뭐 춤과 노래를 함께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됐고 그 앞에도 뭐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00명 가까이가 그 안에서 그냥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촬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첫째, 다른 방송들은 지금 방청객들을 놓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방청객들을 전부 비대면식으로 네, 화상 채팅처럼 네. 하잖아요. 코빅이나 이런 데. 코빅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70명을 뽑아서 70명을 그 이렇게 1대 100 알죠? 네. 그런 프로그램처럼 쫙 한쪽에 계단식으로 세워놓고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뭐 QR코드를 찍었다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증상 그 확진자가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1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방역수칙 안 지킨 거잖아.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명 출연자 90명이야. 근데 그 출연자 90명이 무대 위에 한꺼번에 다 개떼같이 올라가요. 이거는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증상자가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도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닌 평상시에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걸 버렸어.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라고 대문짝 하나 써놓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본 방송은 녹화 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출입자 명부 비치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면서 자막이 떴는데 근데 마스크 안 쓰고 있던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90명 무대에 한꺼번에 다 올라왔을 때도 마스크 다 안 쓰고 있었고 열광하고 있는 70명의 그 청중들도 마스크 다 안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도 무대로 올라가더라고. 나 섭취됐어 그 장면. 나는 이거를 청중들은 왜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수로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요즘 그런 거 알아요? 네. 예전에 한 뭐 2, 3년 전 막 영상을 보면은 같이 콘서트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어깨동무하면서 노래하는 그거 보면은 아 저거 2년 전이구나. 저거 2년 전이구나 그러면서 네. 조금 약간 아, 저 때가 그리워. 평범했는데 정말 그립다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영상을 보고 2년 전 건가? 아, 진짜로 농담이라. 2년 전 건가? 이랬어요. 맞아요. 너무 막 어울려 가지고 막 같이 막 이러고 이래 가지고 아니 누가 보면 지금 코로나 다 풀린 줄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애들도 있지. 70세 이상의 우리 남진 선생도 거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 위험하다 진짜. 출연자들도 되게 그렇게 찍으면서도 뭔가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슈를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그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뭐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이제 그 자막이 나왔지만 네. 저러고 뭐 열체크하는 장면, 손소독제 쓰는 장면 저도 보면은 막 몇 칸 뭐 몇 초 정도만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만사 오케이다 이런 느낌을 좀 준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원칙 없는 방역의 위험 뭐 자막 한 줄만 있으면 무사 통과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굉장히 비판이죠. 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 수칙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송 자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촬영장에 갔을 때 발열 체크라든지 또 손소독제 또 출입자 명부 를 작성하는 거 네. 이게 방역 수칙의 전부냐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맞아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도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방역 수칙 차원에서 봤을 때 마스크를 반드시 필착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방송 프로그램들 보면은 발열 체크나 이런 것만 하고서 그 안에서는 막 자유롭게 뭐 얘기를 해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처럼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혼동이 청정지역인 것처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무대 위도 문제지만 사실은 대기실에서의 그 풍경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뭐 특히 이제 오디션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그런 건데 야. 이 좁은 공간에다가 그 대기자들 그냥 다 집어넣고 맞아요. 촬영을 거기 또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리액션에 대해서 또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시청률 견인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마스크를 다 안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탄성도 지르고 대화도 하고 그건 분명히 이제 비말이 먹고, 심지어는. 예,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역 수칙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시상식 같은 거 막 보더라도 제가 작년 겨울이었겠죠. 네. 시상식이니까 보면은 말하거나 이럴 때도 서 있을 때도 이런 커다란 가림막을 사이에다가 두고 굉장히 또 지켜보시는 그런 배우분들은 널찍이 떨어져 앉고 이렇게도 하는데 네. 그게 그거야말로 방역 수칙을 조금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송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 씨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연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요 방역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극장에서 1미터 이상은 사람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자리를 비워놓을 때마다 그들한테는 그냥 적자가 부담이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럼 바로 폐쇄예요. 극장이. 그런데 방송국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그 90명이 한꺼번에 그 출연자가 그 노래를 떼창을 부르는 장면. 그 장면에 무슨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그 김원식 평론가가 말했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거리두기예요. 여기에 손 살균제를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일단은 서로 만나지 말고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비말이 서로가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을 떨어지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지적하는 그런 기자들이 없다는 것은 경악스럽고 더군다나 그 방송이 딱 진행이 되는 그 방송국 있잖아요. 그 방송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뉴스들을 보도하냐면 아 정부가 말이야 백신을 갖다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문제다. 그리고 뭐 정부가 말이야 지금 방역수칙을 갖다가 제대로 그 적용을 현장에서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거를 뭐 신나게 보도를 하다가 그 뒤에 자기네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아, 그 말씀 중에 저는 와닿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예요? 예, 뭐 다른 이제 연극 공간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했을 경우엔. 근데 진짜 방송사는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네요. 왜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특권이잖아요. 아. 아니 영화관도 봐봐. 영화관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두 자리씩 이상 떨어지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에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둘을 떨어놓고 맞아요. 그러고 봤다니까. 아이가 몇 살? 9살. 그런데 거기서는 90명이 그러고 있는 거야. 객석에서도 그러고 있다가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그 얼마나 이걸 이게 사실은 이건 갑질이에요. 갑질. 그냥 신천지가 따로 없는 거고 뭐 상주 열방교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을 벌여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가 더 창궐하게 되면 그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네, 근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쇼 버라이티 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좀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해외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코로 그냥 흡입하는 것과 달리 이 폐로 그러니까 입을 열고 뭔가 깊은 숨을 쉬는 행위들 할 때는 더 감염 위험이 굉장히 몇 배나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노래방이 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원인 특히 이제 처음에 코인 노래방이 이제 많이 그렇죠.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열차를 하다 보면 정말 온 몸을 다 열고서 폐를 깊숙하게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쇼 오락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서 열창을 하는 거고 정말 온 열정을 해가지고 폐를 그냥 다 드러내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말 진짜 많이 튀는 거잖아요. 또 많이 맞아요. 튀고 아니, 말만 해도 튀는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많이 튀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참 이게 좀 우픈데요.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다음 방송 차질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분에 촬영된 방송 분량이 있기 때문에 방송 자질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왜 오프냐면은 그러면 한 그 공간에 집어 넣어놓고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촬영한 거야. 아 맞죠. 예. 네.
최소 8시간이야? 최소 8시간. 그러니까 최소 8시간 들어가 만약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8시간 동안 같이 그거를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 공간이 비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졸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 말씀을 하셨지만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너무 장기간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8시간이 때문에 뭐예요? 저 여기 MBN 촬영하고 그럴 때 녹화 들어가면 아침 8시에 가서 새벽 2시에 끝나요. 와, 생생한 증언이네. JTBC 것도 그렇고 MBN 것도 그렇고 뭐 물론 여기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8시간 뭐 지금 몇 명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8시간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지금 훨씬 더 되죠. 이 MBN이 사실은 정말 오만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더 네. 다른 데는 최소한 한 번에 무대에 올라가는 인원이라도 제한을 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청객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들의 대기실 같은 경우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엠넷에서는 킹덤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난 엠넷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봐. 거기는 방청객들이 없어요. 딱 출연자들만 놓고 제작진들만 놓고 화상으로 다 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해도 걸리는. 그렇게 걸린다니까. 지금 이건 자 이렇게 MBN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가는 뭐 코로나가 피해가냐. 왜 니네는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뭐 시상식에서도 막 그랬고 왜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모여서 막 방송하고 또 때로 방송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냐라는 그런 불만 섞인 소리가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네. 실제로 방송가에서 코로나 확진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진짜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방송 당일에 뭐 이렇게 감염 소식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뭐 방송이 취소가 된다든지 다른 진행자로 대체된다든지 이런 네.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은 화면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얘기했을 때 네. 전달력이 좀 그렇죠. 떨어진다 이런 뭐 변명이라는 네,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MBC에서 이제 전효성의 꿈꾸라 거기서도 이제 권혁수 씨가 확진이 또 됐었고 그쵸. 난리 났죠 지금. 네 그리고 뭐 JTBC 교양 프로그램 알짜왕에서도 또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고 여러 그 친구가 저기 누구죠? 그 조향기 씨. 조향기 씨가. 그래서 여러 뭐 이거는 정말. 자그마한 케이스고 다른 그렇죠. 곳에서도 막 확진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네. 청정했던 공연계 이 방송국에서 울문 사람들이 이 거기 들어가서 공연 뮤지컬을 하는 바람에 뭐 공연이 막 이렇게 저해를 된 상황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 종일 그 연예인 분들을 하루에도 막 세네탕씩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스텝 여기서 100명 만나고 저기서 또 100명 만나고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스태프 확진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태프가 걸려서 뭐 연예인이나 뭐 가수나 이렇게 옮겨가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왜 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걸릴까 라는 생각했을 때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방송 콘텐츠의 대부분은 외주사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예.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태프들이 이제 한 작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작품을 하게 되면서 더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모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겠어요. 근데 예. 일정을 어떻게 짜냐면은 그날 뭐 한 뭐 새벽쯤에 그게 일정이 나와요. 그러면 현장 가서 그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야.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일정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딱 현장을 가서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짜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 좀 아찔했던 상황이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걸 지하에다가 그 수집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물건 같은 걸. 아, 골동품 같은 걸.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섬찟한 거죠. 왜요? 지하예요. 네. 환기가 안 환기가 돼. 안 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1시까지 밤 11시까지나 11시 반까지 끝내야 돼. 그렇네. 그럼 머릿속으로는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최소한 그 전부 방역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소독이 다 되어 있다는 게 그 그래서 소독에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네.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공간도 좁아. 미치겠네. 아. 그래서 카메라 장치했어요. 안 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다른 마스크를 쓰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그냥 오픈을 하고 대화를 하래요. 아, 그렇게, 아 난감해요. 그렇게 오더가 와요? 그렇게,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아니 마스크 쓰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아. 그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영화 작품을 제작한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지만 이게 다단계로 됐기 때문에 야, 이 상황에서 마스크를 하면은 그렇죠. 그림이 안 나오잖아. 사람들도 또 다른 데 눈치 보는 예. 상황이니까. 그런 아.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스태프들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김성주 평론가님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약간 여기에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입이 가려지면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인 분들은 맞아요. 입 모양을 보고도 또 그냥 유추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TV를 켜놓고 그냥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전달력이 또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 겹이 있으면 이게 또 입 모양도 안 보이고 전달력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산삼 치명들은 먹고 합시다. 아 우리 좀 면역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면역력 좋습니다. 요거는 산삼 치명단.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홍삼 녹용고. 이 산삼 치명단은 강원도 청정야산 600m 고지에 산양 산삼을 진액을 내서 원래 한재원의 그 사랑받는 제품인 치명단에 더한 겁니다. 그러면 치명단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냥 공진단 그거예요. 공진단 레시피에서 사양이 들어가면은 이게 약으로 팔려야 되니까 사양만 빼고 그다 치명을 집어넣는데 세상에 이 제품이 예? 지금 뭐 치명 자체도 라오스산 정품 치명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녹용도 시베리아산 녹용이에요. 이 녹용이 시베리아산이 되면은 뉴질랜드산에 비해 가지고 무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우리 홍삼, 육년근 홍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요거 세 개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귀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산삼을 더하고 심지어는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이것을 아주 잘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벌꿀로 버무린 그 제품을 여러분들 보고 이게 벌꿀이구나.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이 녹용고라고 하는 거 이거는 원래는 홍삼으로 만드는 경옥고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보약이 있어요. 근데 그 경옥고에다 그 녹용을 더해요. 녹용을 더하고 거기다가 또 꿀로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고 형태로 만든 건데 이거는 또 이 숙성을 발효 숙성을 갖다가 7일간 하잖아. 거기에서 뭐 안 좋은 향이나 이런 것들 다 날아가고 너무너무 그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기력이 조금 딸리는 한 3, 40대 정도는 이 홍삼 녹용고로도 충분하다. 맛도 좋아요. 이상, 40대 이상은요? 뭐 50대 이상 정도가 이제 네. 산삼 치명단. 저는 치명단 되게 좋던데. 그러니까요. 저 30대 초반인데. 아, 몸은 이미 50대인 건가요? 아니 무조건 필요하지 모르겠어. 무조건 너무 무리하시나 보다. 산삼 치명단 같은 걸 먹으면 피로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게 되고 뭔가 뭐 잠을 갖다 좀 덜 자더라도 덜 피로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이게 지금 행사예요. 자,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홍삼 녹용고가 산삼 치명단 세 박스를 사면 그냥 따라옵니다. 우와. 산삼 치명단 다섯 박스를 사면은 두 개가 따라오고요. 두 개나요? 산삼 치명단 열 박스를 구매하면 치명단으로 두 박스를 더 드려요. 와. 요거 설날 때 했던 건데 제가 요거 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치명단 하나씩 선물해 드릴게요. 혹시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아, 350 선물. 좋네요. 아. 자 이렇게 몸을 보호하셨다면 거기다가 기호식품으로도 아, 우리가 또 그 다양하게 이렇게 맛을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수 커피. 근데 솔직히 너무 맛있습니다. 드셔보셨죠 다. 지금 이미 거의 다 드셨네. 네. 와. 김성수 커피는 이렇게 정말 좋은 기계에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곳에서 이 좋은 생두를 가지고 중배전, 약배전에서 중배전 그 사이 정도를 해서 정말 살짝 볶아요. 살짝 볶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오. 파괴가 안 되고 있죠. 이게 기계 다 선배님 거예요? 아니죠. 아 그래요? 여기 공장. 아,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다른 공장이에요. 아 다른 공장. 부자인 줄 알고 출연료 올려달라고? 아, 출연료 올려달라고. 이거 진짜 비싼 기계예요. 어, 그러니까 비싸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 자, 요 커피는 지금 세 가지 세트로 팔고 있는데 드립백 세트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5월달 안에 그 다 팔리고 나면은 당분간은 팔지를 못합니다. 오. 그리고 원두 세트는 지금 이제 여유분이 좀 남아 있어서 원두 세트는 더 쭉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립백 세트는 드립백 10개짜리 한 팩을 그거를 3개를 넣어서 드리는 거고 원두 세트는 싱글 오리진 그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를 넣고 그다음에 가운데 그걸 섞은 김성수 블렌딩을 넣어서 총 600g이에요. 200, 200, 200에서 600g을 넣어드려가지고 예. 이것도 진짜 이런 가격으로 이 커피가 지금 팔리면 안 돼요. 진짜. 얼마라고요? 이게 세 개가 35,000원. 싸긴 싸네.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해도 거의 17,000원 이상을 받아야 돼. 200g이면. 그런데 생일로 받지 않았어요? 네. 드립백 지금 뭐 온 가족이 너무 너무 좋아. 지금 맛있어. 맛 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편하고. 지금 종합 세트는 드립백 하나에 예, 싱글 오리진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드립백 세트냐, 원두 세트냐, 종합 세트냐. 요것만 선택하셔가지고 010-8304-2124로 전화하셔 아, 저 문자로 저 연락처하고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이름 내가 원하는 세트 몇 개 요거를 딱 적어주시면 단문자가 갑니다. 근데 여기 저 그 두 세트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뭐 드립백 이제 귀해지니까 드립백 하나 원두 하나 이렇게 사시면 가장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좀 서운하네요. 왜요? 어린이날 5월 5일에 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어린이야?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야? 너 어린이니? 어른이. 어른이. 남자는 원래 아기 낳을 때까지 다 애라 그랬어요. 저기요. 아, 이걸 역용하는구나. 나 어린이날 그런 날만 그런 날만 어린이고. 아주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이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방역수칙을 지켜라 뭐 방송이 뭐 그쪽이 성역이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요거를 마스크를 썼을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런 기획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원 씨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지원 씨. 이렇게 90명씩 출연자가 이 좁은 무대에 한꺼번에 올라가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노래를 같이 해야 됩니다라면 섭외 응하시겠어요? 얼마 주냐에 따라서.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많이 준다 그래도 솔직히 너무 목숨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출연자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시절이 너무 힘들고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을 좀 비추고 싶어 그런 간절한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막 맞아. 엄청난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야. 맞아. 지원 씨는 그래도 성수대에서도 써주고 나름대로 써주고 지원 씨가 오는 거예요. 뭘 써주고 해요. 어쨌든 귀한 시간 아이고 아닙니다. 논리적인 핵심이 뭐냐면 불러주시는 써주는 건 날 써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원 씨가 저기 그 또 핫한 데들이 있잖아요. 저 쇼핑 쪽에서는 네. 핫하니까 그쪽에서 얼마든지 또 내가 충분히 이제 이런 출연이 보장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90명 중에서 70명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김원식 평론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죠. 이게 있잖아요. 보이스킹에 지금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지금 쫄쫄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요? 행사. 다 행사예요. 네. 근데 그 행사 올스톱 됐잖아요. 네, 네. 이 올스톱 된 상태에서 그나마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냥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근데 MBN 같은 그래도 종편에서 불러서 얼굴이 한번 잡힌다 이러면은 진짜 돈을 내고서라도 하고 싶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저는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김홍식 평론가님 실제로 저는 예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방송 갑질의 연장선상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연예인들을 모아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가축을 가둬놓는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울이 아, 네.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티스트로 안 보는 거예요. 원래 맞아. 아티스트는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한 곳에 몰아넣어가지고 방송 제작을 하는 게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방송이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이런 방송 제작 행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그걸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일단 있고 그게 그걸 악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예 뭐 트롯 가수뿐만 아니고 다 전반적으로 일반 가수도 많이 나오는데 전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조관우 씨, 조장혁 씨가 왜 여기 나오냐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까 이런 기획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지 무대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아티스트를 아티스트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목사원은 이래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기존에 아티스트 다 있는데 물론 아티스트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프로젝트 앨범이다. 뭐 어떤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적합한 가수를 뭐 선택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쇼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오디션 아닌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유독 네. MBN이 작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때. 때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때로 불러다가 공연을 시킨 것이 있었고 그 와중에 방역 수칙까지도 안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방송 기획이나 제작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코로나19 외의 바이러스 감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MBN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들이 이게 정말 습관성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2012년 그 12월 대선 때도 이 비슷한 걸 했어요. 어떻게요? 당시에 내놓으라는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를 전부 다 30몇 명을 모아가지고 때. 때로 한꺼번에 앉혀가지고 그 때비엔이네 때비엔 그 대선 그 대표 방송을 한 거야. 제가 생각나는 게 거기서. 있어요. 그 대표 방송을 할 때 진짜 불쾌했거든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내가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프로인데 거기서 고정 그걸 담당하는 PD가 기획을 한다는데 그치. 이걸 아, 나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대. 그러니까 맞아 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또 출연해가지고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그 다음에 몇 달을 갖다 또 안 부르는 거야. 이거 갑질이에요 진짜. 갑질이지. 근데 이때부터 나는 그 조짐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 기획력이 솔직히 다른 방송국들보다 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승부하는 것만 그래서 방송국에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놓는 기획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오만한 기획이다. 네. 이제 이게 방송 프로그램만 아니고 이제 숫자로 압도시키기라는 그런 콘텐츠 제작 행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자체 가면 축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가 기준이 뭐냐면 몇만 명이 왔느냐. 그렇지. 이걸 가지고 축제 평가를 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MBN 같은 경우도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뭐 그 정치평론가도 모아놓았다고 하셨는데 주로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90명의 연예인, 뭐 청중단 70명 그래서 이제 규모를 이제 그 홍보용으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MBN에서 많이 제작이 됐는데 저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어떤 제안이 왔냐면 아 심사위원단을 모시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숫자를 얘기를 해요. 100명이래.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을 각계각층이라고 하면서 100명을 모집하는 거야. 네. 그럼 그게 무슨 심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100명의 심사위원단을 모집을 해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뭐 그냥 저는 이제 시청자 말씀 죄송한데 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심사위원이 많다 그러면 그 공정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섭외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하면 저는 100명, 200명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보는 분들 심사가 안 이루어질 때 문제인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있는 이제 물질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물량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적인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 관습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사회가 정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그거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이번에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매출이 얼마냐, 뭐 이런 걸로 놓고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얼마나 건강한 제품들을 어떻게 알차게 팔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가령 매출만 놓고 따져보면은 세계 1위의 휴대폰 업체는 삼성이죠. 이제는 삼성이 아니게 됐나? 매출로만 따지면 중국 제품이 됐나?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휴대폰 명품은 애플이 팔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식과 철학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물량이나 그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식들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들이 통하는 건데 이런 기획들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과감하게 비판하고 저 불매를 하고 이래야 또 그런 기획들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MBN에서 제일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오만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또 알려질지는 몰라. 보이스킹이 맞아요. 언급하는 게 사실 도와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물질주의, 이제 물량주의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송 제작 행태의 어떤 평가 기준을 보면 시청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시청률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게 모바일 디지털 문화에서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막장 드라마 효과, 주말 드라마 효과인데 주말 드라마, 일일 드라마, 뭐 심지어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극단적 설정의 드라마는 시청률은 낮지만 인터넷에 화제가 안 되고요. 재판매, 재구매가 안 돼요. 우리가 맞아요. 영화도 그렇고 정말 명품 드라마라면 두고두고 곱씹어서 보고 싶은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다 하면 넷플릭스 들어가죠. 뭐 미드 같은 경우 뭐 한번 다시 그지 보고 그러면서 계속 재생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공연도 그렇지만 N차 관람, N차 이제 보기가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도 천만 관객 돌파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제작 행태 이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CJ 같은 경우는 뭐 화제성 지수 이런 걸 가지고 맞아요. 광고 단가를 매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량적인 측면에서의 광고 단가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럼, 이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스트롯 그 출연자 그 애초에 처음에 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 속였잖아요. 그런 식의 사기를 벌이지. 걔네들은 그게 습성인가 봐. 조선일보 부스도 사기를 쳤지. 계속 그런 물량에 대한 사기를 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빼먹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고 있는 거고 나는 정말 그 미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나리 20억짜리 제작 20억 제작비 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걸 헐리우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환산하잖아. 그럼 2억 가지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카데미에서 상을 갖다가 받아가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는 서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뿌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가 떠오른 건데요. 작품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은 이 수치, 뭐 물적, 물량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화두도 많이 단지 지금만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뭐 자문도 많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제시되어야 하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뭘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요. 감성. 우리 저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일단은 어워드가 발달되면 권위 있는 어워드들이 발달되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어워드도 다 스폰서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나라는 전부 어워드가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요. 다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말 엄정하게 심사해서 제대로 상을 주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그런 어워드 하나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진짜 예술성만 보고 또 그 작품 그 자체의 가치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어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방통위니 이런 데서 상 주는 거. 일반 대중들은 몰라. 관심도 저는 없어. 저는 이거는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약간 그 만드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도덕성? 그리고 윤리 기준? 그런 거를 약간 스스로 그렇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영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자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해외에서 기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그런 뭔가 생각과 책무와 프라이드가 우리나라랑 확실히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진짜 기자가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변질돼서 그런 식으로도 막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PD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런 일에 조금 더 책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시스템 자체가 저 시청률 높이 나와서 대박 치면은 그 PD를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시스템 몸값도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몸값도 그런 사람이 올라가지 뭐 정말 장인 정신으로 뭐 만드는 PD들은 뭐 데려가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도 변져야 그렇죠. 될 때도 있고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뭐 내부의 도덕적 윤리적인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에 보이스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거기에 참여할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무대였다 그러면 그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무대에 아이돌들 올라갔다 그러면 누가 난리 치겠느냐? 팬들이 아주 팬들이 난리 치죠. 그렇죠. 난리 치죠. 그래서 실제 뭐 약간의 요즘의 팬덤의 변화가 뭐냐면 약간 혹사시켜도 바로 팬클럽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치. 어떻게 방송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좌표 찍히지. 예. 그래서 보이스킹에 있는 분들이 정말 현역 팬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났을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방송사에서도 움찔하겠죠. 아 이러면 난리 나겠다. 예. 사실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론 이제 경연 오디션 과정이었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팬덤이 생겨서 왜 내가 지지하는 그 실력 있는 그 누구누구가 왜 떨어지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팬덤, 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이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이스킨 같은 경우는 그런 다중의 팬들이 참여하는 폭을 되게 좁혀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비판이 안 나온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팬들의 어떤 꿈틀대는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엠넷의 101처럼 이렇게 기획을 했으면 팬들의 응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솔직히 내가 남진생 팬이었다. 진짜 팬클럽의 뭐 저 대표였다 그러면 좀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보물이야. 김연자 이런 사람들도 보물들인데 어떤 방송국 하나의 그 욕심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야말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그쵸. 아니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전체 시스템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하는 내 프로그램만 생각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발달이 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네. 이렇게 이슈가 있고 논란이 있고 뭔가 꼴보기 싫은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안 보고 불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사실은 방송국은 진짜 시청률을 먹고 사는 데고 시청률 안 나오면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다 해요. 맞아요. 근데 시청률이 나오니까 이러는 거야. 맞아. 남영주 오빠. 아. 그 굉장히 그 오만했던 그러니까. 그 자가 사과하고 심지어는 사퇴를 하잖아. 아, 맞아요. 불매운동 일어나고 안 팔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절대 꼴보기 싫으면 안 봐야 돼. 그냥 거기 채널을 어떻게 삭제 못하나? 삭제를 해야 아니, 되는데. 아니 근데 저 방심이 같은 데서 솔직히 MBN은 엄청난 그 불법을 했잖아요. 자본금을 속여가지고 애초에 방송국이 출연할 때부터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받아냈거든. 야 이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지금 방송을 정지시키지 못하게 방송을 퇴출해 버려야 돼. 이런 데가 딱 퇴출이 되면 사람들이 다른 방송국들도 어, 야 우리 퇴출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방송국도 성역은 아니고 결국 우리도 방역 수칙을 더 오히려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데가 방송국이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주 평 아니죠. 한 주 평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재난적 상황을 지켜줄 수 있는 보장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보장 자산. 네. 중요하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원스테이. 자,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무료 보험 클리닉 상담을 하고 있는 정말 착한 회사입니다. 여기는요 전체 화면을 한번 보이시죠. 보험 설계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험 전문가들 중에서 착한 분들 지금 이 지금 잘못된 보장 자산의 소비 문화 네. 그게 우리의 보험 업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보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정보를 전부 보험사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한테는 물량으로만 따져. 몇 개 팔았니? 너 잘 팔았구나. 오늘의 판매왕. 이런 식으로만 따지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안정 판매를 해서라도 물량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바로잡자. 그래야지 보험업계도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이 보험 상품은 이 나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가족이 좀 많은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을 이 회사, 저 회사, 요 회사 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이런 정도가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 010-7612-3303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서 세상에 이런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성수 TV를 응원한다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진짜 예쁘다. 그렇죠?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 아니 솔직히 네.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을 이렇게 응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야.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예, 함께 행복할 수 있게 열심히 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 보험 클리닉 빨리 받아보세요. 010-7612-3303. 네. 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자, 마무리해야 돼요. 저 이제 한 줄평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네. 김현식 평론가님부터. 아, 뭐 저 그냥 간단하게 방역 네. 공연이라는 단어를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방송의 어떤 갑질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백신을 한 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적응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이든 뉴질랜드든 뭐 성공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적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도 하루빨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 현장의 환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방송의 갑질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적응력을 좀 높이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원 씨는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딴 데로 돌아갔다 올까요? 예. 제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딱 멋있었는데 네. 하나 보면 열을 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아, 그럼 끝내서 얼마나 멋있어. 이 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적인 의미.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방역으로 이행식 할게요. 아니 지원 씨부터 먼저. 아 그래요? 자, 아, 오늘 좀 힘드네요. 아, 힘들어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알고 보면 하여튼 안전합시다. 알고 보면 안전이 최고다. 알고 보면 안전이 최고다. 예. 맞아요. 행안부에서 나오셨어요. 네, 이 정도로 오늘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안전이 최고다. 미세먼지가 나빠가지고. 아, 미세먼지 탓을 예. 컨디션에 감사합니다. 저는 네. 방향으로 이행시. 해보세요. 방역 수칙 잘 지키는 방송은 역. 역시 성수대로 너무 잘하자 탄 아니야? 아 근데 저희 솔직히 진짜 너무 맞아. 잘 지키잖아요. 그럼요. 아, 이렇게 잘 지키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출연자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쪽이 비정상적인 거니까. 예. 근데 솔직히 진짜 우리도 마스크 없이 방송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여기 영상에는 안 나가지만 사실 마스크를 굉장히 벗고 싶어요. 맞아요. 벗고 그렇죠. 싶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벗지 못한다는 거.
네. 네. PD도 매주 한 번씩 선제적으로 검사받는 중이래. 그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 최고다 최고. 어쩐지 여기 콧구멍이 엄청 허르셨더라고요. 저는 편집하시느라 코피 난 줄 알았어요. 이거를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설마 매주 같은 트로크로만 쑤시겠어? 아 그래요? 번갈아가면서 쑤시겠지. 아 그래도 한 주는 왜 번갈아도 이거 격주에 한 번씩 쑤시면 안 하죠? 아 정말. 아 오늘 혹시 아, 시청자분 처음 시작할 때 응어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콧구멍 쑤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네. 시청자분들도 바세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협찬 받으세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전혀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3주 연속 종편을 씻게 됐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뭐 심지어 아 우리가 뭐 없는 걸 지어내나? 그러니까 일부러는 아니니까요. 자 아니야 지난주는 약간 쉬었어 윤여정 씨로. 아 그랬네. 아 맞아요. 삼주였어요 저희는. 아니에요 그때도 심었어요. 중앙일보가 그 조영남 인터뷰했다고. 맞아 그랬군요. 윤여정 선생님이 상관없는데 조영남한테 마이크 들이댔다고 심었잖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네, 재밌고 좋고 그런 네, 걸로 좋은 내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해요? 예, 예.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콘텐츠와 좋은 비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